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상현 팀장과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들어오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개인들의 유동성이 강하군요. 일단은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가 이제 공유 한도가 거의 한도에 꽉 차가지고 여기서 네. 크게 못 늘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네. 예탁금이 더 늘어나고 있는. 네. 그거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탁금 있잖아요. 같은 네. 경우는 뭐 다른 요인이 좀 있고요. 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갑자기 하락 그러다가 이게 보면 네. 이게 이제 검은색이 이제 주가 지수고요. 네. 이 하늘색이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에요. 아, 선물 쪽에서 자, 소위 말해서 땡겼는데 여기서 보면 네. 그냥 마이너스 보이다가 갑자기 2시부터 네. 끌어올려버립니다. 네, 네. 지금 2600계약 순매수를 하면서 사실은 이거예요. 내일 만기.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였네요. 아, 맞아요. 예, 예. 대신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그렇게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은 못 움직이죠. 지수하고는 관련이 예, 별로 예. 없으니까. 선물 쪽 선물하고는. 움직이면 거래소 쪽으로 그쵸? 해야 되니까. 예. 선물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할 때, 막판에 올라갈 때는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영이 다시 이제 되돌리는 현상이 좀 나타나기도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오늘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좀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 나스닥이야 워낙에 이제 대형 기술주 애플이라든지 테슬라에 대한 악재 성재로 나오면서 이제 밀렸고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봐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수익이 더 잘 나올 거야 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야 그러면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경제 재개가 안 되고 경제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서 온라인 판매가 좀 드러나면서 일시적인 영업이익이라는 이런 것들은 크게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야 라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어제 미국장이 장 막판에 갑자기 밀렸던 요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 초반에 밀렸던 요인,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 전체가 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차익실현. 그러니까 그럼 금하고 종목들에 대한 차익실현이네요. 근데 네. 이게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네.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가격 붙을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 금하고 은하고 갑자기 물려요. 별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 그 러시아가 어쩌고저쩌고 백신 그거는 이제 7월 28일 날 이미 나왔던 내용들인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트리거에 대해서 금이 갑자기 오늘 장중에도 뭐 1900달러를 하위하기도 했었고 네. 은도 지금 현재 장중의 시간 외로 또 7% 또 빠지고 있어요. 금하고 은이 그동안 뭐 해가지고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쪽에 갑자기 물량이 쏟아져 버리니까 나타난 현상. 그동안 채권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미국 쪽이 채권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그 말은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네. 거거든요. 채권 선물 시장이 이쪽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채권금리가 상승을 했고 국제유가가 2% 넘게 상승을 하던 국제유가가 갑자기 매물이 나오면서 0.8% 하락을 했고 지금 시장 시간 외로는 지금 다시 플러스는 보이고는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도 그동안 상승을 크게 이어왔었던 그 대형 기술주라든지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의 낙폭이 컸고요. 네. 줌비디오라든지 이런 데 7% 넘게 급락을 했으니까 대신에 이제 뭐 그다음에 또 우리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쪽도 많이 그쪽도 급락을 했죠. 예. 조금 들어도 다시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 약세가 2년 내 최저치를 보였었던 달러가 강세로 보이고 그 말은 유로화나 엔화나 이런 것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왔었고 뭐 이런 흐름이 좀 있었는데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잖아요. 7월 달에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지수가 조정을 볼 거다라고 했었는데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지수는 계속 올라갔어요. 외국인이 가끔씩 툭툭 튀어 올라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개인이
쓸어 담았죠. 네. 일부 종목에 네, 한해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건 아니고. 최근에는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그러니까 현대차뿐만 네. 아니라 이게 돌아가면서 끌어올려요. 대형주를. 아,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끌어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장 막판에 끌어올린 거는 외국인 그 선물. 외국인의 네. 선물 동향.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들 중에 수급이 뒷받침 못하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물 개인 투자가 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했지만 개인 투자가 분들이 바이오 쪽을 산 거 아니에요. IT 하드웨어라든지 그쵸. 이쪽을 예. 좀 많이 샀고 물론 이제 바이오 쪽도 많이 네. 빠진 것들로 샀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그 누구도 모르죠. 쏠림 현상 굉장히 강하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거야.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부동산 자금들이 오는. 근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한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많이 빠진 그리고 또 금리가 낮기 때문에 뭐 배당주라든지 뭐 이런 안전한 배당주라든지 뭐 이런 쪽을 좀 찾는 사람 경향들이 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규모의 자산가들이 아니라 일부 이제 중소형 자산가들의 신용 점거를 이용을 한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가니까 큰 돈을 움직이는 분들은 좀 이렇게 결정이 늦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분들은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먼저인지 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쭉 뒤져봐가지고 네. 봤는데 그러게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개인 투자가 분들의 수익률이 그 외국인보다 약간 떨어져요. 근데 이제 외국인 평균적으로 아니 올해. 올해. 올해 약간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네. 평균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손실이었고요. 그렇죠. 예. 2015년도만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서 이제 따로따로면 더 문제고요. 2015년도만 그때 이제 바이오 업종도 폭등을 하면서 그렇죠. 그때 예. 이제는 기관 외국인 개인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수익률이 나왔고 나머지는 계속 손실이 났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이게 끝까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우리 팀장님도 푸시는 게 유동성, 펀더멘탈도 물론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데 자금의 유입 여부를 좀 더 또 많이 또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게 더 들어올 것인가. 그러니까 못 들어오니까 이게 쏠림 현상이 더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정된 지금 자금으로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정말 기민하게 움직이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지금 각자 도생인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맞아요. 예, 시장별로 미국 시장 내린다고 우리가 내리는 건 사실 아니고 우리가 오른다고.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좀 특이해요. 다른 나라들은 네. 지금 현재 펀더멘탈 쪽으로 완전히 움직여가지고 실적이 별로 안 나오는 종목들,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았더라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경향들이 좀 많고요. 네. 전체적인 자산 금융 글로벌 금융자산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만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끝은 어딜까라는 고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끝없이 자금이 유동성이 유입이 돼서 지수를 끌어올린다라면 좋겠지만 네.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 분들의 이제 신용잔고 한도는 거의 꽉 찼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야 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순매수는 없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달에 처음으로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네. 삼성전자를 빼버리면 그때 이제 1조 넘게 매수했던 날이 있었잖아요. 네. 그 며칠 그 특이했던 사안들을 빼버리면 여전히 순매도예요. 기관 투자자들이야 여전히 이제 외국인의 선물에 의해서 패시브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아서 기관은 뭐 적극 움직이지는 없고. 않고 그러면 예.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 회복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순매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유동성의 끝은 조만간일 텐데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